시끄러워 진짜 죽음이다. 이거 한 500kg 되겠는데? 600kg도 600kg. 600kg! 예. 우리 뭐 뭐야? 이거 뭐야? 내면 5, 1, 2, 3, 4, 5. 탑승 출발할게요. 야, 근데 지금 시계가 벌써 4시 넘었다. 형 지금 밥 뭐가 된다니까요? 형 해지겠는데요? 아니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이스캠프를 일단 끝내 빨리 일단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 아이가? 밟을 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좀. 아 그래? 베이스캠프가 이거 캠핑카 아니에요? 그럼에도 좀 안전하고 좀 이렇게 땅이 괜찮고 경치도 좋은데 이 양이면 놈이에요. 형! 어? 김영 해수욕장 찍어봐요 형님. 왜? 예술이래요 여기. 김영? 김영 안녕할 때 영 니응에다가 어 있다 니응. 아니 그 인터넷에 나와있어? 네 26km 남았는데요? 26km예요 그래서 바다 끝이 우리가 가는 데가 바다 끝이기 때문에 바다가 나오려면 그 정도 가야 된다니까. 저희가 베이스캠프는 김영 해수욕장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영 어, 그러면 김씨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와야지 알아서 보시겠죠. 뭐가 있어? 이런 걸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분량을 뽑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에 보이는 게 VJ 얼굴밖에 없는데. 우리한테 뭔가를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어린 카드 아니야? 당연히. 아 이러다 김씨 형 만나겠는데? 어 김씨 만나겠는데? 네. 김씨 완전 길이죠? 다시 뒤로 돌아와야 되나? 김씨 형한테 전화할까요 제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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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여기 있어요. 어? 왜 돌아와? 김씨 형! 방향 바꿔요! 김영 해수욕장으로 와요. 김영? 김영 해수욕장이에요. 뭘로 가야 돼? 김영 해수욕장이에요. 길을 잘못 든 거야? 야! 길을 잘못 든 거라고? 1118도로 김영 해수욕장 바닷가에 있어. 여기네. 한참 거꾸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인 거지. 왜? 저기서 자겠다는 얘기죠. 뭐, 캠핑이니까. 근데 이게 거리가 여기. 에이, 그래 일단 걸어가요. 나도 찍어야지. 왜 내가 옆에 서 있어? 아, 뭘 찍어? 한 명 찍고 그냥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조심해요 그러죠. 그냥 걸어도 되는데. 왜? 이번엔 맞았는데? 야 완전 우와 우와 몽아 죽인다. 와 몽이 형 왔어요. 이야 이런 데가 있구나. 요거 뭐 우리가 최종 베이스캠프가 여기니까 좋은 거 같습니다. 그 제일 가까이 가자 이왕이면. 차 가지고요? 차로 못 들어가잖아. 그죠? 일단 햇빛 가운데서 밥을 먼저 좀 해먹죠. 밥을. 예? 그냥 바다보다 밥부터. 밥을 먼저. 일단 경치 한번 보고 오자 경치는. 네 대표로 보고 오시고요. 우와 멋있게 진짜 멋있다.
대만 항공 탔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내려가볼까? 와, 뭐 진짜 발전. 와, 여기 가면 진짜 내려갔다. 이야. 아, 여기 모래가 여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어. 가면 가면 뭐. 가이 안내술래 가이바이포 가이바이포 뭐 에이 가지 어 아 잠깐 가라 전화하죠 예 전화하더라 야 진짜 와 나왔는데? 97번 현대 32번 직진 좋죠 그지? 좋죠 제가 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가방 괜히 메고 왔어 이게 아니 뭘 아, 됐어 내가 지금 힘이 좀 세잖아 카메라 가 아 됐다니까 아 됐어 아 좋아 아 좋아 아 그럼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게 아 그럼 아니 뭐 그때 해 아 잠깐 무슨 연출을 하려고 그래 저희들 저 그건데 그렇구나 이거 무거운 걸 돌려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편안하게 노을을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다 아무나 들어가라 그래 그냥 왜? 자자 일로와라 네가 먼저 할 거기 있다 일로와 네가 먼저 할 거기 있다 일단 전화기 때려 일단 전화기도 대봐 전화기 때려 그러지 마세요 아 진짜 전화기도 대봐 일단 진짜 아 전화기 2년 약정이에요 형 2년 약정 우리 밥 좀 먹어요 밥 좀 멀었어요. 김녕까지 몇 킬로나 남았어요? 김녕까지는 여기 일로 걸어가면 안 돼. 네? 김녕까지 왜 일로 걸어가지? 김녕 해수욕장. 김녕 해수욕장 멀었는데. 김녕 해수욕장 말고 함덕 해수욕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김녕 김녕으로 가야 되는 거. 김녕. 멀었는데. 여기 연예인. 김치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조천 와흘. 여기요? 와흘. 어, 초등학교. 아니, 그렇지. 와흘리. 아니, 여기라면 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가려면 꽤 시간이 꽤 걸려. 오늘 내 새벽까지도 못 갈 건데. 그래도 걸어가야죠. 촬영해보나 태워다 줄 수도 없고. 아, 예, 그,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길만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대흘 초기에서 조금 지나면 그, 큰 제 폭나무가 있어요. 팽나무. 네. 버스 정류소 앞에. 네. 굴레 해가지고 내려가면 바로 함덕으로 바로 빠지. 일단 있습니다. 내려가면 대월 초등학교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 주세요. 어, 진짜 괜찮습니까? 아 달라니까. 아니 너 키면 얼마 안 돼요. 아 이러면 나 장가 못 가요 진짜. 방송 나간답니다. 알았어 그럼 저 끝에 내려가서 해안 돌아가서 줄게요. 이거 되니까. 해안도. 해안도로 앞으로 10km 남았겠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걸어가려고 그래 한참 걸어가야 돼 이거로 가면 말이 안 돼 인증 하나씩 받죠 인증 하나씩 받죠 우리 1박 2일 대만당 해주세요 됐어요 자 유치 학교와 바다 학교의 만나 빨리 웃지 마 빨리 웃지 마